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홍의원 대표께서 오늘장 간판주 종목에 대한 전략 또 선정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굉장히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상 시장이 굉장히 조금 어려운 흐름이긴 한데요. 지금 지수를 보시면 그렇게 많이 안 밀리죠. 그러니까 이유는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어떤 견고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도 거기에 좀 덧붙이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잘 가면 그 아래 이제 소재 장비 쪽에 대한 어떤 수급이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날에도 이제 원익 QNC라는 종목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특징적이죠. 그러니까 어닝 시즌 이 좀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근데 이제 중소형주가 아직까지는 발표가 안 된 기업들도 상당히 좀 있고요. 원익 QNC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20억에서 230억 정도가 영업이 컨센서스인데 현재로서는 250억까지도 보는 시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익 QNC 같은 경우도 신고가고 이 흐름이 지금 강하니까 우리가 좀 멀리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요즘 시장 트렌드 자체가 달리는 말이 좀 더 가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익 QNC 같은 경우는 원익 그룹의 이제 계열사인데 중요한 건 이제 쿼츠웨어를 생산하고 있는 이제 기업이고 쿼츠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소모성 부품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 TSMC 이런 쪽에 이제 매출처가 좀 다변화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삼성전자와 TSMC에 대한 매출 증가, 특히 TSMC에 대한 어떤 매출 증가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회사 모멘텀도 사실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삼성전자가 강한 모습에 그래서 그 밑에 소재 업종 그 중에서도 조금 더 탄력적인 그 안에서도 매출처가 좀 다변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TSMC까지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 지금 원익 QNC이기 때문에 오늘의 어떤 신고가는 조금 의미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일단은 뭐 여기서 목표가를 설정을 하실 때는 아무래도 이제 시총으로 조금 설정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됩니다. 8천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요즘에 웬만한 종목들이 호재가 있으면 거의 다 1조 원을 터치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짧으면 한 9천억, 그 다음에 많으면 한 1조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상승 여력으로 봤을 때는 35,000원에서 한 4만 원 정도까지도 우리가 목표치를 좀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조선일보 대표의 선정하신 종목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는 SMCNC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오늘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뭐 경제 TV에서 이수만 회장이 SM 엔터테인먼트 지분을 갖고 있는 그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서 CJ 계열사 CJ E&M에서 이제 인수전에 뛰어들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급등해서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기존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대형 SNS, 인터넷 회사들이 인수를 하겠다는 이슈가 있었긴 했습니다만 작년부터 원래 큰 이슈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부각이 되면서 관심이 시장을 달구었는데요. 거기다가 일각에서는 하이브가 지금 보면은 시가총액이 BTS 하이브는 11조 원 정도 되는데 SM 엔터테인먼트의 시가총액은 1조 한 5천억 정도 되죠. 10분의 1 가격이기 때문에 하이브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일각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현재 CJ와 카카오 같은 경우는 플랫폼을 이미 다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엔터테이너 같은 상대적으로 K-POP 한류에 대한 이슈가 좀 약간 부족한데요. 그게 만약 이번 이슈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진짜 인수가 된다면 앞으로 한류 붐을 타서 이 기업들이 더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난 7월 말에 공시 발표를 했습니다. SM 측에서. 현재 카카오나 네이버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지만 정해진 게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10월 달 정도로 옮기면서 공시를 하기 위해서 연기를 했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한 10월 달까지 SMCNC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으시고요.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분 이슈 외에 그냥 또 상승 모멘텀은 어떨까요? SM 그룹 같은 경우에?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M&A를 하면은 M&A 하는 종목은 잘 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수하는 측에서 너무 시가총액이 인수 금액이 너무 많으면 안 되죠. 지금 잠깐 그 SM에 말씀드린 대로 이수만 회장의 지분이 18.73%인데요. 오늘 가격으로 좀 계산을 해보니까 한 2,800억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미엄에다가 한 30% 정도 되는 프리미엄을 붙이기 때문에 SM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 인수하는 측에서는 인수를 하기 싫죠. 왜냐하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만히 보면 오늘도 주가가 SM보다는 자회사인 SMCNC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보통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인수되는 그런 기업보다 그 여파로 인해서 뭐 자회사들 같은 경우죠. SMCNC처럼 그런 종목들이
기대감을 가지면서 급등을 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SM 같은 경우는 서서히 올라가긴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처럼 인수자가 너무 부담을 들 정도로 너무 인수 금액이 크면 안 되겠죠. 근데 뭐 카카오나 네이버 또는 뭐 하이브 같은 경우에 그리고 CJ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한 2,800원 내지 5,000원 정도는 충분히 인수할 수 있는 가능이 되기 때문에 조금 뭐 SM 엔터테인먼트죠. 예. 네. 모기업이 좀 올라도 괜찮긴 하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모멘텀보다는 자회사인 SMCNC가 앞으로 10월 달까지 그런 기대감으로 오를 것 같습니다. 네. 자, SMCNC 지분 인수 이슈에 의해서 오늘 29% 이상 급등하는 그런 지금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4,945원 정도의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